범기 야권의 최종 단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무도한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정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번 국회가. 네. 그렇지 않고서는 또 이제 이 저 뭡니까, 저 이종섭 장관 이렇게 내보내는 것과 같은 기이한 일들이 또 벌어지고. 이건 기이한 일이 아니라 이거는 세상에 이거 있을 수 없는 그렇습니다.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범죄 피의자를. 피의자를 도피시키는 게 그 거기다 공직을 둬가지고. 이거는 네. 제가 세금으로. 보기에 국민들 알기를 네. 정말로 우습게 하는 겁니다. 예. 국민들. 그러니까요. 예. 누가 그래서... 그랬더니 아프리카에서나 있을 아프리카에서 있을 뿐이고 아프리카 모독하는 거죠. 그렇죠. 거겠죠? 아프리카 모독하는 건데 아니 저는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그 최상병 특검도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4월 4일 날 국회 자동 부의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도 표결을 하게 되겠죠. 예, 예. 그러면 대통령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저는 연결돼 있다고 봐요. 연결이요? 예. 예. 이제 이 최상병 사건의 최종 네.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어떻게 이종섭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에 출국 금지 요청으로 출국 금지가 돼 있는 것을 법무부가 해제해서 내보내는 이런 무리한 길을 갈 수 있을까? 네. 그러면 이런 무리한 길을 가더라도 뭔가 지켜야 될 더 큰 게 더 큰 무리한 일이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설명이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예. 예. 그 한동훈 부대 지금이라도 들어오라면 들어올 거다. 네. 들어와 조사를 받을 거다. 근데 아 들어와 조사 받을 걸 왜 내보냅니까?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아니 일국의 대사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데나 들어갔다 나왔다가 이렇게 그렇죠. 그건 이제 사실 대사는 특명 전권 대사니까 예. 사실 국가의 대표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가의 대표. 그런데 이런 식의 국민적 의혹의 대상, 네. 국민적 의혹 정도가 아니라 국민적 분노의 대상인 사건이거든요. 네. 왜 젊은 생태 같은 젊은이를 그 이 급류에다가 밀어넣어서 목숨을 잃게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자고 하는 의로운 군인은 피의자를 만들어 가지고 또 제대로 일처리 안 한 분들은 다 승진을 시키거나 지금 국회의원 공천을 주거나 대사를 내보내거나 과연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맞나? 우리가 지금 민주국가에 살고 있는 거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을 국민들이 다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부분이 단순한 어떤 이 범죄 피의자의 도피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봐요. 이건 굉장히 문란한 사건입니다. 네, 굉장히 문란한 사건이다. 네. 국기 문란 그렇죠. 사건이다. 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러면 이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군지 밝혀야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아니 대사 임명권을 가진 분은 뭐 딱 한 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이니까. 네. 하여튼 뭐 상당히 이 문제가 총선 막판까지 큰 이슈로 총선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전망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가 60석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번에 59석이었어요. 하나 늘어난 겁니까? 네. 예. 59석일 때 우리 당이 51석을 했더라고요. 네. 51석을 했는데 60석이 이제 된 거죠. 네. 경기도 선대위 맡고 계시죠? 네네. 네. 하남에서 한 곳이 늘었고요. 네. 그다음 화성에서 한 곳이 늘었고 안산에서 하나가 줄었고 네. 이렇게 돼서 예.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경기도 선거 지형은 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 신흥 도시들 네. 그러니까 화성이나 또 동탄? 용인이나 네. 동탄이나 네. 동탄은 화성에 있는 곳이니까 예, 하남이나 예. 그다음에 양주나 네. 또 남양주나 예. 신흥도시들이 있습니다. 예. 그 신흥도시들의 인구 구성을 보면 네. 젊은 유권자들이 비중이 좀 높아요. 네네. 네, 그거는 이제 서울이 조금 더 고령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면 네. 경기도는
조금 더 청장년층의 유권자들의 비중이 네. 좀 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론조사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당 지지 네. 또는 우리 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은 그 연령층이 40대와 50대입니다. 이건 그냥 데이터니까요. 네. 제가 뭐 예측이라기보다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리면 네. 이런 신흥도시들의 40, 50대 청장년층의 유권자 비중이 높은 네. 곳에서는 예. 우리 당 후보들이 틀림없이 선정합니다. 그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몇 곳을 각 그 신문들이 언론들이 네. 경기도에서 박빙으로 또는 접전으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하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분당을 그다음에 수원평 네. 또 김포 뭐 몇 군데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런데 분당을 같은 데는 우리 당 지지율은 낮지만 그 김병 후보가 예, 예. 앞서 어느 조사는 약간 처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혼전이라고 네, 봐야겠죠. 네.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 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원병 김영진 의원 지역도 앞서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예. 국민의힘에서 전략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수원 전체를 전략 지역으로 지정해서 일찍부터 총공세를 네, 펴고 예. 있습니다. 그만큼 수원 선거에서 유의미한 네. 성과를 내지 못하면 네. 경기도 선거 못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인 거예요. 아, 저는 그 판단은 되게 맞는 판단이라고 맞는 봅니다. 판단이다. 그렇다고 해서 수원에다 총공세를 퍼붓는다고 해서 그러면 그 전선에 예. 금이 갈 거냐. 야, 그건 또 다른 문제. 아, 다르다. 수원 시민의 시민의식과 민주의식이요. 네. 예.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다녀가시고 네. 또 대통령도 한번 수원을 네. 예, 다녀가고 예. 그런데 그런 것으로 해서 수원 시민들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수원 시민들은 어쨌든 수원이 경기도의 이제 도의 도 같은 곳이잖아요. 네네. 그걸 이제 수원 분들은 그걸 머리 숫자를 수부 도시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예. 하죠. 예. 그러니까 경기도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수원이. 네. 그런 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고 또 특례시로 지정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수원 무효 후보라는 염태영 후보나 시장일 때 네. 지금 국회의원 아직 김진표 의장님이나 네, 예. 수원의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신분 당선을 홍해실까지 연장하는 문제 인덕원 동탄선을 조기 네. 착공하는 문제 지하화 문제 철도 지하화 문제는요. 네. 우리 당이 먼저 구상을 갖고 네. 발표를 딱 할 날짜를 잡았는데 하루 먼저 발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역 발전이나 이런 것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지역 수건 사업이 1, 2년 만에 되질 않아요. 많이 걸리면 10년도 걸리고 더 이상 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네. 이 경제를 이렇게 엉망으로 하고 물가, 금리 이거 네.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권이.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전남 순천의 전통시장인 아랫장 번영회에서 열린 시민간담회에서 최근에 하도 이제 사과값 때문에 이제 물가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최근 높은 농축산물 가격에 대응해 긴급 가격 안정자금 1,500억 원을 다음 주부터 바로 추가 투입하기로 정부와 협의했다 밝혔습니다. 선거운동 하는 건가요? 아니 뭐 그걸 정부 여당이 네. 그런 수단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들은 뭐라 그러는 진작 좀 하지. 그러니까요. 진작 좀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명절 때 좀 하지. 예, 진작 그러니까 예. 그 저는 뭐 그 얘기 뭐 하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달고 싶진 않습니다. 네. 근데 정말 국민의 삶에 대한 걱정이 크다면 네. 일찍부터 그 말도 안 되는 이념 전쟁 하지 말고 네. 국민들의 삶의 문제. 물가 문제. 이 민생보다 이념이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해온 이 정부가 이 경제 무능한 정권을 계속 네. 연장을 시킬 거냐. 예. 계속 그들에게 힘을 줄 거냐. 네. 이 선택이잖아요, 지금. 예. 국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음흠.
그 우리 민주당이 좀 더 네. 확실하게 국민들께 믿음을 주고 비전을 드리면 네. 저는 뭐 총선에서 분명히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네. 믿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가는 데마다 막 수조원, 뭐 그 저 철도, 공항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 합치면 900조가 넘는 예산이 필요한데 도대체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서냐, 나오냐.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주장하면서 끊임없이 부자 감세를 하고 있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요. 앞뒤가 안 맞고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선거 이제 한 달도 네. 안 남았는데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게 이 일종의 약속 네. 공약을 하는 건데 이런 거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겁니다. 네. 전 정권 문재인 정권 때도 선거 앞두고 지방 간 적은 있는데 그때는 코로나 극복에 관한 얘기를 네. 주로 했더라고요. 예. 보니까 저도 예. 찾아보니까. 예. 근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900조 저는 900조란 건 확인을 못했는데 예. 900조 보도에 따르면 900조면 우리 1년 예산의 1.5배입니다. 그렇습니다. 1.5배를 예. 몇 년 동안 몇 예. 년에 걸쳐서 투자를 예. 하겠다는 건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예. 건지 지금 세수가 작년에 50조 60조가 네. 줄었잖아요. 네. 그 세수를 어떻게 늘리겠다는 그렇죠. 건지 이것에 대한 계획은 없이 그냥 하면 국민들이 그걸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알아들어요. 국민들이. 네. 예. 그냥 아, 하는 말. 하는 말. 예. 하는 말이. 어떤 실 아무런 감흥이 없고 예. 믿음이 안 가고 그렇죠. 아이고 그냥 어려우니까 하나보다 이 정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럼 예. 그건 대통령께서 굳이 그런 노력을 하면서 그런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 목련꽃이 피면 김포가 서울 된다고 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왜 목련에다가 그걸 얘기를 해요? 계절이 4월이 되면 그렇다는 얘기 같은데 네. 아무리 목련이 10번 피어도 네. 김포가 서울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김포 시민들도 그러면 이렇게 하죠. 그냥 대한민국 서울민국을 만들어요. 전부 다 서울. 제 고향 저기 해남? 전남 해남까지 다 서울로 다 편입을 해요. 예. 왜 그런 무리한 얘기들을 그러니까요. 하시는지 저는 상식과 합리에 맞는 공약을 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시간이 이제 1분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조금 아픈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그 대통령이 끊임없이 뭐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한다,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뭐 이런 공약을 하는데 민주당의 정책 기능이 좀 약화된 거 아니냐. 예컨대 이런 주장을 할 때 따박따박 문제 제기하면서 이슈 파이팅을 하는 능력. 그러니까 민주당이 숙권 능력이 있는 대한 야당으로서의 자기 실력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그 한동훈 위원장이 막 이런 비판을 하면 그 비판에 대해서 이제 받아치는 응수하는 수준은 되지만 실력을 조금 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그것은 조언으로 제가 받아들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네. 제가 지금 당의 지도부에 있지 않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의 일원이니까 네. 아픈 조언으로 받아들이겠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 그래 제가 햇볕을 얘기했잖아요. 네. 염전에서 햇볕 비전을 국민들에게 믿을만하게 책임 있게 제시하는 그런 노력은 꼭 필요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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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의 중요성은 뭐 의원님께서 대표님께서 워낙 강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막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후보자 지지자들에게 꼭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후보자는 저는 한 표로 선거는 결정된다 하는 그런 네. 절박함을 유권자들에게 예, 절박함으로 다가가는 게 꼭 네. 필요하고 그리고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고 유권자분들에게는 정말 저는 대한민국이 우리 자랑스러운 국민들이 정말로 긍지를 갖고 살 수 있는 나라로 다시 되돌렸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국민들께서 다들 이거 부끄러움은 왜 국민의힘인가? 대한민국 맞아 이거 네. 이런 상황을 지속시키지 않으려는 정말 그 대단한 어떤 선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연님께서 우리 안의 다름을 비난하지 말고 곁에 돌아옴을 반기고 포용해 주세요. 민주당의 정신으로
이게 민주당의 정신인가요?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용기 님이 영통시민으로서 부탁합니다. 국민의힘이 이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계십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오늘? 아주 좋았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네, 저희가 제가 별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인데 오늘은 그러니까요. 말을 많이 하게 되네요. 예.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제목이 불편한 인터뷰입니다. 불편하지 예, 않았습니다. 예. 네, 종종 모시고 솔직하고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어떤 그 해답이 있는 솔루션이 있는 이런 인터뷰 종종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